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고차 수출 박중입니다. 암이 왔습니다. 암. 제가 차주분한테 정확히 말씀을 드렸고요. 아 사장님 이제 암덩어리가 왔어요. 이게 사진에서는 광택이 다 나고 이런 현상이 없었는데 지금 보이시죠? 광이 안 나요. 아무리 닦아서 광을 내려고 해도 광이 나지 않는 이건 광이 나죠. 정상. 광이 안 나? 비정상. 광이 안 나? 비정상. 비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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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이 나? 정상. 뭐 이런 부분들이야 제가 이제 사진을 통해서 인지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이 중국차 수출 리스크 과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여러분들 우리는 적어도 저 중국차 수출 일을 함에 있어서 이 리스크 관리, 위기 극복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중고차를 구입 후에 어떻게 잘 팔 것인가. 설사 잘 팔지 못한다면 결국에 마이너스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 마이너스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러면 사실 말이 거창하긴 하지만 결론은 밑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론은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차를 잘못 사고 이거 있잖아요. 시장에 들어가십시오. 내려오겠습니다. 예, 지금 요거 제가 차주분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바이어 그냥 바이어가 보자마자 그냥 원전에 그냥 약간 마이너스 나가지고 그냥 바로 던진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 버려야 되는 카드가 항상 존재합니다. 이 중고차 수출 한없이 꿀먹 쪽쪽 빨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차량을 많이 사는 분들이라면 아이 차를 못 사는 사람들은 상관없어. 아이 차를 무슨 하루에 한 대씩 사는 사람들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의미가 없는 거고 적어도 하루에 막 세네 대씩 사고 막 일곱 대씩 사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리스크 관리 극복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까 제가 방향을 제시해 드렸죠. 그 첫 번째 방법은 그냥 마이너스를 장엄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떻게? 저처럼 이제 이 차량은 전체적으로 상태가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군데군데 제가 뭐 요런 부분들 제가 다 사진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뭐 요런 부분 괜찮아요. 뭐 이거 없는 게 무슨 상관이야 이게.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후미 쪽에 범퍼들 요런 것까지는 제가 인지를 하고 구입을 했어요. 이쯤에서 잠깐 그렇다면 중고차 수출 박중규님 아니 왜 맨날 마이너스 나면서 왜 그 차를 직접 보러 가지도 않냐고요. 왜 그렇게 차량을 구입하는 거죠? 맞습니다. 거기에 바로 감정카드가 숨어 있는 건데요. 자 차량을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차를 못 사는 업체들은 그냥 이 차를 한 대 보러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업무도 바쁘고 이것저것 해야 될 일이 많이 잠겨 있기 때문에 이 차량을 직접 보러 가지 못합니다. 그리하여 대부분 차주 말만 믿고 사진을 통해 구입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개인분들 차량들이 지금 사고가 질비하게 잘 터져요. 딜러분들이나 영업사원분 차량들은 거의 문제가 없다고 봐야 되죠. 왜냐면 노련한 영업사원분들은 사고를 잘 보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딜러분들은 차량 사고 보는 법을 대충 다 간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있어서는 리스크가 상당히 적는데 그 위험요소가 가장 많이 내재되어 있는 분들이 바로 이 개인들. 움직이는 시한폭탄. 차가 저 멀리서 보면은 사진이랑 들리면 뭐지 이상한데 내가 산 차가 아닌데 왜 자꾸 저 아저씨 자꾸 왜 나한테 다가오지? 그런 느낌이 들은 이런 것들은 다 보고 샀어요. 괜찮아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런 것들 다 보고 샀어요. 이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누적되고 하루 이틀 3일 누적되다 보면 크리티컬 데미지가 무조건 터져요. 그때는 오히려 역으로 역러시가 들어오는 거죠. 이윤을 창출하고 내가 소득을 올려야 될 나의 사업 상황에서 계속 꾸준한 마이너스를 통해 가지고 망해가는 즉 스스로 자멸하고 존먹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 이거죠. 제가 한 번, 두 번, 세 번 무조건 강조해 드리지만 여러분들은 무조건 차량을 보러 가십시오. 자, 중고차 수출 박중규의 딜러 1 원칙. 차량은 무조건 눈으로 보고 확인해라. 이런 식으로 사진을 통해서 이거 사진으로 차주가 보내줬을 때는 암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 그냥 군데군데 스크래치가 잠겨 있는 비교적 리비아 쪽으로 기준이 맞는 차량이었는데 점점 차가 다가올수록 김광택이 사라지는 이런 기적적인 문제 현장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이런 리스크 관리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들 방법은 오직 하나예요. 그 마이너스를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 마이너스를 타산지석 삼아 다음부터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이 눈으로 직접 저는 짬이 되고 연륜이 있기 때문에 이 사진만 딱 대충 보면 간파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런 거는 이제 간파가 안 되긴 해. 이건 저의 실수예요. 이 암이라는 것은 몸으로 계속 전이가 된다 이거죠. 빨리 끊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걸 안고 가면서 5만원이 여기도 광이 안 났어. 5만원만 더 받아야지. 아니야 조금만
10만원만 더 참으면 10만원도 더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여러분들의 허황된 망상과 여러분들의 허황된 꿈이 결국에는 여러분들을 고통 속에, 자멸 속에 끝없이 나락 속으로 갇혀버릴 수밖에 없는 나락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처음에 번호판이 달려있는 상태에서는 그나마 70이 나와. 70이 나오는데 80이 나와. 근데 이 번호판을 띄는 순간 갑자기 70 초반대, 뭐 60 후반대로 급격히 떨어지는 그런 사태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중고차 수출일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리스크 극복이에요. 얼마나 내가 내 눈으로 정교하고 꼼꼼하게 차량을 보고 자신감 있게 그 차량을 구입하느냐가 당락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마진과 직결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허황된 꿈을 꾸지 마십시오. 매우 노련한 연륜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지했을 때 비로소 여러분들은 등에 날개를 달고 중고차 수출 딜러라는 멋진 타이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멋지진 않지. 이게 무슨 해병대 타이틀도 아니고 뭐가 멋져. 그렇죠? 어쨌든 이거 뭐야? 메탈 쿨링. 이분 메탈 좋아하시나? 어쨌든 이 차량은 제가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지 않을 거고요. 리스크 관리 방법에 대해서 오늘 저와 함께 배워봤는데요. 어떻게 한다? 방법은 받아들입니다. 절대 어떤 그 차주분한테 빼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 잘못되고 아주 못된 방법입니다. 차가 정상적이면 절대 빼면 안 되겠죠. 요런 차량 같은 경우는 차주분이 싸게 주셨어요. 워낙 싸게 주시기도 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오는 탁송비용이 워낙 많이 발생이 됐어요. 나주에서 왔어요 이 차가. 나는 그러면 인간적으로 이 안에 딱 봤을 때 우리 나주 유명한 건 뭐죠? 나주배가 있을 줄 알았는데 쓰레기만 한 바가지야. 더 괘씸해 진짜. 무슨 화살촉도 하나 있고 화살촉 뭐 코팩 쓰다 버린 거. 아유 괘씸해. 나주 차면은, 아이, 트렁크 역시 숨어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잠깐만, 두근. 트렁크에 뭐, 나주 유명하죠, 배. 나주 배가 트렁크에 숨어 있나? 뿅! 없어! 그런 거 없어. 나주에 없어요. 자, 이쯤에서, 리스크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와 한번 토론을 해봤고요. 방법은 없다. 여러분들 두 눈으로 확인하고 사야 된다. 그리고 결국에 리스크 극복 방법은? 맞이하는 것이다. 무엇은? 마이너스를. 그렇죠. 받아들이시고 또 잊어버리신 후에 자기의 아픈 도마뱀 꼬리 쌀떡 잘라버리시고 다음에 더 좋은 차로 만회하시는 그런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이 손절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여러분들 저 주식으로 망할 뻔한 거 알죠? 인생을 보게 뻔했는데 주식에서 제가 손절을 못해가지고 손절을 내가 안 나오는 거야. 막 눈앞에서 마이너스 막 150, 200이 보이는데 그걸 안 꺾고 아니야. 잘 될 수 있을 거야. 허황된 꿈과 희망을 통해 가지고 내 자신을 다스리다 보니까 그게 결국엔 지옥의 나가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결과로 연결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저 극복했어요. 다 극복했고요. 이제는 파이팅 해가지고 다시 중고차 수출로 날개를 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물러갑니다. 제 얼굴을 통해 가지고 좀 전달해 드리면 좋았겠지만 일종의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더 적절한 교부제라는 것을 제가 인식하기 때문에 오늘도 알차게 좀 진행을 해 드렸어요. 자, 위기 극복 방법 항상 현명한 중고차 수출이 되시고요. 항상 언제나 여러분의 두 눈으로 잠시만요. 두 눈으로 확인 후에 메모를 구입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쪽에서 마무리할게요. 전화 바꿀게요. 여보세요. 네, 맞습니다.